새로 산 스마트폰만큼 쫀쫀하고 쫄깃한 기분을 들게끔 만드는 것도 잘 없는데요. 그저 새로 산 제품의 포장과 보호 필름을 뜯어내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특히 구형 스마트폰보다 깨끗하고 쫀쫀한 디스플레이에 얼룩이나 기름기가 화면에 잘 달라붙지 않을 때 뭔가 가슴속 벅차오르는 새삥 소유의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새로 산 스마트폰은 터치 감촉부터 매끈매끈하고 쫀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새삥 스마트폰 역시 좀 쓰다 보면 뭔가 기름기도 잘 달라붙고 얼룩이 화면에 그대로 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오고야 말죠.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아주 섬세하게 발라져 있던 코팅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인데 오늘은 지금에야 디스플레이에 다다다다 터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터치 스크린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전 아이폰 등장 때부터 고려되었던 섬세한 디스플레이 코팅인 올레포비 코팅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끈하고 쫄깃한 기분을 위해 필름을 붙여야 할지 물이나 아세톤 알코올 등으로 닦아내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애플과 삼성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아이폰 갤럭시 스마트폰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a 새삥 코팅 샷! 코로나 팬데믹 3년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뭔가 모르게 바이러스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찝찝우리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찝찝우리한 스마트폰을 알코올 솜이나 알코올 티슈로 스마트폰을 벅벅 닦아대거나 IP68 방수 등급을 믿고 비누 칠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긴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스마트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의 주인공 올레포비 코팅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많으면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름부터 올레 KT 알리오 올리오 올레드 등 세상 모든 올레드를 생각나게끔 하는 올레 포비의 뜻은 기름을 의미하는 올레오와 공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어근 포보스에서 유래한 포비의 합성어로 기름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름이나 기름기반 물질을 밀어내도록 화학적 혹은 물리적 특성의 조합의 물질로 코팅을 한다는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렌즈 거울이나 주방 상판과 같은 우리 일상 공간에서도 사용되어 표면에 기름이 달라붙지 않고 물방울을 총총총 형성하게 만들어 미끄러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처음 산 스마트폰을 만지고 터치할 때 알게 모르게 묻어있던 과자 기름, 소기름, 게 기름이 디스플레이에 닿을 때에도 별도의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드러운 천으로 간단히 닦기만 하면 깔끔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러한 게 기름이 천에 의해 밀려나가면서 디스플레이 위 올레포비 코팅에 의해 잔여물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닦여나가 하기 때문이죠. 또한 약간 미끄러운 느낌을 주는 올레포비 코팅 덕에 지문 인식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화면을 만졌을 때 매끄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특정한 물질이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끄러져 떨어지게 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유리의 긁힘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서 왁스 코팅, 유리 방수 코팅, 나노 코팅과 같은 발수 코팅처럼 자동차 표면이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기능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자동차 코팅은 자동차의 표면에서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 오염이나 물때가 남지 않도록 하여 차량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스마트폰 올레포비 코팅의 경우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름 손가락 공격에 지문 기름 및 이물질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레포비 코팅이 기름성 분자도 밀어내는 동시에 물방울도 쉽게 떼어져 나오게 하는 이유는 코팅의 화학적 구조와 표면 장력에 관한 원리 때문인데 올레포비 코팅의 화학적 성분인 실리콘과 플루오린은 물과 기름 모두를 밀어내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진 특수한 결합이죠. 대표적인 극성 물 분자에 대한 영향을 낮추는 소수성과 대표적인 무극성인 기름에 대한 영향을 낮추는 소유성을 가진 성질을 가져 물방울은 더욱 봉긋하게 맺히게 하고 기름기는 최대한 덜 묻도록 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올레포비 코팅은 코팅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데요. 마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히 디스플레이 위에 물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구형으로 쫑쫑쫑 유지가 되면 아직 코팅이 많이 부식되지 않은 것이며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수성 보드마카로 그어봤을 때 마크 흔적이 끊어지는지를 확인해보면 되지만 얼룩을 대놓고 묻히는 것이기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애플, 삼성,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마다 디스플레이에 코팅을 점착하는 방법과 폴리머 유형 등도 제품 스펙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체로 스마트폰 주기인 2년 수명 주기를 목표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수개월 내에도 마모될 수가 있기도 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올레포비 코팅의 마모 기간은 기기의 사용량과 더불어 터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마다 땀의 산성도가 다른 점, 디스플레이에 붙인 코팅을 점착하는 방법 등이나 폴리머 유형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달고 다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경우 물방울이 동그랗고 예쁘게 맺히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문이나 얼룩이 쉽게 생기고 심할 때는 지문 얼룩을 천으로 박박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 수준에까지 가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른 터치로 물리적인 마찰 속에서 손에 유분과 특정 성분이 지속화해지면서 코팅이 기본적으로 부서지기도 하고 청바지와 같이 연마성을 가진 질감과 계속 마찰하게 되는 경우 빠르게 코팅이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 노출할 시 코팅이 열에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고온 상태에서 코팅에 사용된 물질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화학적 분해를 겪거나 고온상에서 코팅이 부드러워져 표면이 손상되는 등의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코팅이 가열된 경우 열팽창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와 코팅 간의 결합이 약해질 수 있어 찜질방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SSD 저장장치의 NAND 플래시 저장 상태를 열화시키는 수명 단축, 배터리 폭발 위험성과 더불어 올레포비 코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물티슈나 알코올 솜을 빡빡 긁어댔던 행위 역시 코팅을 크게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직포에 가까운 물티슈나 솜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코팅을 벗겨낼 정도로 거칠거칠하기에 빡빡 긁는 행위 자체가 이태리 타올로 온몸을 시뻘겋게 빡빡 문지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코올의 경우 알코올 분자가 코팅에 실리콘이나 플로린 같은 성분과 상호작용으로 코팅의 결합구조를 약화시키면서 코팅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번 벗겨지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킨 코팅 부위의 경우 코팅과 디스플레이 사이의 접착력이 알코올에 의해 더욱더 약해져 더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알코올의 경우 올레포비 코팅을 벗겨내는 치명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상의 아이폰 청소 방법을 살펴보면 렌즈를 닦는 천과 같이 부드럽고 보풀어 없는 천을 물에 약간 적셔서 닦아대되 소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바로 지문 방지, 유분 방지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에 연마제나 세척제는 코팅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 소독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의료용 소독이나 카메라 렌즈 세척에 주로 사용되는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IPA나 75% 농도의 에틸알코올 솜 또는 클로락스 소독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는 것을 권유하고 있죠. 이는 알코올이 앞서 말한 반응으로 코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소독용으로는 부드럽게 닦아내라는 말인데요. 표백제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제품으로 코팅이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죠. 삼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에서 극세사 천이나 렌즈 닦기용 천을 사용하여 증류수나 알코올 기반 용액을 천에 묻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용액을 기기에 직접 흠뻑 빠뜨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은 극소량으로 닦아내고 소독하는 용도 이외에는 코팅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알코올 소압이나 물티슈와 같은 것으로 스마트폰을 박박 닦아대면 안 되는 이유는 알코올 성분이나 물티슈에 처리된 특수한 물질들이 올레포빅 코팅과 반응할 수가 있는 염려가 있어서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영향 자체는 매일매일 소독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이 애플 삼성 모두 공식 안내 기준이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천이 부드러운 극세사 천이 아닌 부직포처럼 거칠거칠한 물티슈나 솜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인 마찰로 코팅을 벗겨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레포빅 코팅을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마존에는 셀프로 코팅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올레포빅 코팅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장치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모가 될 수밖에 없고 마치 셀프로 도배하는 것과 인테리어 업체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차이와 같이 제조사마다 특정 공법을 통해 점착하는 것 대비 셀프로 하는 것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생폰 느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끌매끌함을 유지하기 위해 화면 보호 필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화면 보호 필름의 경우 필름의 소재에 따라 반사율이 높아져 화면을 볼 때나 조명 등이 너무 쉽게 반사되어 눈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고 원래 쨍한 올레드 화면 그대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필름으로 코팅을 상당 기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필름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착제 소재에 따라 몇 개월이나 1년을 뜯어낼 때 올레포빅 코팅이 일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알코올 솜이나 고온 등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새로 산 스마트폰을 사자마자 반응을 차단한 채 필름을 붙여두면 스마트폰을 오래오래오래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나름의 꿀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필름을 붙일 거면 아예 처음부터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생폰을 쓰라는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과자인 오징어집, 새우깡, 꿀꽈배기를 먹을 때면 손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기름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뭔가 묻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새삥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기름 손가락 공격으로 얼룩덜룩해지는 게 싫어서 이제는 과자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사용하여 품이 있는 마더파더 젠틀맨 같지도 않은 유난을 떨고 있는 안대공화 에로였습니다.